아직까지는 친구들이 저를 알아본 적은 없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수강생들은.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작년에 EBS에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세계 테마 기행이 아마 10대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굉장히 시청자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50대에서 7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9시 황금 시간이죠. 황금 시간에 해주는 거라서 굉장히 생각보다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마 세계 테마 기행을 재방송으로 많이 보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고, 10대 친구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EBS 간판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선생님이 운이 좋아서,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제 얼굴이 나와가지고 막, 와! 소리 지르고 날렸었어. 그죠?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좀 봐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말한 것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어중간하게 알려진 사람의 비애를 말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뭐 되게 메가스터디 되게 유명한 일타 강사분들처럼 막 그렇진 않잖아요. 분홍머리에서 알아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 세계 테마 기행이 방영하고 한 2주 정도 지났어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가 옷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이 미니멀리스트거든요. 미니멀리스트다. 옷을 잘안 사요. 관심이 별로 없어, 쇼핑에. 선생님이 오직 관심 있는 거 먹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세계 테마 기행에서 입었었던 그 착장이 이랬었거든요, 그때. 노란색 티에 검정색 카고 바지를 제가 입고 나왔어요. 이렇게 주머니 달린 거. 말도 안 되는 옷을 입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머리를, 저 평소에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막 과하게 메이크업을 하지 않거든요. 평상시에 그냥 생얼로 다닙니다.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송파구에 살거든요. 이랬어요. 생긴 거. 머리도 이래가지고, 그죠? 송파구에서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자전거를 타고 수업을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어떤 학생분한테. 자전거를 타고 가락시장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가락시장. 가락시장 사람 많잖아요. 가락시장역을 지나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마스크도 쓰고 있겠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를 알아볼 거라고 전혀 생각도 안 했고, 선생님이 나온 그 에피소드 자체가 되게 뭐 엄청 막 회자가 되는 에피소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착장을 똑같이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락시장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중년 여성이었어요. 중년 여성분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 진짜 이랬어요. 워딩이.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거 스페인어로 어떻게 한다? 어? 되게 예뻐진데. 안 맞죠? 나도 알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어디가 약간 되게 아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는 척이 좀 되게 부정적이다.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자전거를 세웠죠.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 여기 가락시장에 사는 혹시 제가 수업을 해드리는 학생분의 어머니이실까? 해서 자전거를 세우고 마스크를 살짝 약간만 내렸어요. 혹시 또 다른 분일 수 있으니까. 예! 어머니, 혹시 어느 학생분의 어머니 되십니까? 하니까 이 어머니가 했던 말이 저는 기억이 나요. 정말 육성으로 깔깔깔 하셨어요. 깔깔깔. 그러고 아버님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어머! 당연히 저를 모르시죠. 제가 선생님을 텔레비에서 봤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빵 터져가지고 당연히 못 봤다는 게 너무 정말 이 어머니의 정말 스페인어로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건 진짜 이거야말로 인싸죠. 저도 선생님을 인싸로 지칭하는데 이 아주머니의 인싸력을 전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당연히 모르시겠죠. 선생님 제가 텔레비에 봤거든요. 그래서 제 본방송을 다 보셔가지고 그때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이 테레비에서 나왔던 옷이랑 똑같이 입고 계셔서 알아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그때 한 10분 정도 나누고 가락시장에서 헤어졌어요. 아, 되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는 다신 절대 이 착장대로 안 입고 다녀요. 어머니가 생각이 나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랜만에 인사를 건네셔가지고 제가 되게 예전에 봤었던 어머니였던가 착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